네, 조기준의 기준이 되는 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2차 전지만 오르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며칠째 너무 2차 전지만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뭐이 예. 시장을 이제 뭐 여의도에도 뭐 펀드 매니저는 뭐 애널리스트는 전화해봤더니 네. 그냥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석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네,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이게 그 시장에서 좀 듣는 저 주변에 전화해 보면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냥 다 패닉셀을 하고 2차 전지로 옮겨가는. 포스코 홀딩스를 사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거다 손절을 하고 그냥 네, 2차 전지를 사고 사실은 저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들은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거고 포스코 홀딩스는 그냥 개인들이 딴걸 팔아서 사는 거고 좀 차원이 다르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인터라든고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이제 손절매 그러니까 여의도발 이제 뭐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CFD 매도했던 것들을 환매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고 자금의 쏠림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개인들은 그냥 딴걸 팔고 그냥 포스코 쪽으로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 주 내로는 진정이 될거 같고 제가 뭐 오늘 내일 정도에 피크 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 이제 다음에는 이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오늘 조희진 매니저님의 수익률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엔캠을 또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는 것 같네요. 엔캠이 추가하고 수익 나시고 이제 12%밖에 안 냈는데 전액 관련해서 이제 캐파 증설이 작년에서 9만 톤에서 지금 올해 30만 톤, 내년에 100만 톤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2차 전지인데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덜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아마 뭐곧뭐 3분기, 4분기 되고 내년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 관련 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 목표가는 12만 원 일부러 이제 높게 잡은 건 중장기 좀 가져가라. 오늘 뭐 상승세에서 잠깐 이제 매물이 나와서 밀릴지 모르지만 엔캠은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전해액과 전해질과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전해질과 전해액 전혀 다르고요. 조금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전해액은 꼭 필수적인 거. 그다음에 전고체가 되더라도 전해액은 꼭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해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엔캠, 이전에 봄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 다시금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장에서도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일아이텔. 이제 회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지난 한주 동안의 움직임 이후로, 이번 주에는 약간 고점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같이 2차 전지인데 사실 폐배터리는 덜 갔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공매도가 500억 이상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매도가 이제 있으면서 기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연기금을 필두로 사모펀드라든가 조금씩 이제 과거에는 계속 공매도를 때렸는데 점점 환매수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화가 됐어요. 264조가 뭐 시장이다. 점점 커지는 시장이다 그러는데 지금 매일같이 커지는 시장이고 2027년에 이제 뭐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를 시장이 커진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제가 보기엔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도 이제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신규 이제 그 양극재 공장이라든지 셀업체에서 나오는 스크랩 관련도 넘쳐나는데 자동차에서 폐차가 되는 폐배터리까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포화 상태고 아마 커버를 할수 없. 왜냐하면 이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비 설치 산업이고 또 인허가의 문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신규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보면은 성일아이텍하고 세비캠의 상승세는 제가 보기엔 올해 내년 더 활발하게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지는 마지막 종목에 대한 리뷰는 DNF입니다. DNF 7월 초에 공략한 종목, 계속된 급등 이후에 주가가 어제, 오늘 살짝 좀 쉬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쉬어갈 때 보시나요? 저는 뭐 조금 수익이 났지만은 한번 재매수 수익 나신 분 재매수를 보셔도 될것 같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이 있는 회사인데 잘안 알려져 있죠. 7% 정도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리막 그다음에 유전막 그다음에 절연막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에서 층간에 쌀때 뭐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패터닝을 하다 보면 이제 필요한 꼭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 증가세 그다음에 시총이 2,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이제 지금 잠깐 눌림목에서 한번 재매수 타임 가져서 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매수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DNF까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아이고, 종목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2차 전지주 가지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대중이 떠난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팔고 지금 네, 포스코로 가고 있고 2차 전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남들이 버리고 간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정도 되면 꽤 짭짤한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90% 이상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버려진 그들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지 첫 번째 종목은 한주라이트메탈 보겠습니다. 자동차 쪽 부품 관련해서 한주라이트메탈 아이고 많이 좀 조정을 받았네요 이 종목도. 상장 후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 거쳤고 이제 뭐 남아 있는 매물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한주라이트메탈이 이제 차량 경량화에 꼭 필수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GM, 포드사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필수적인. 알루미늄 관련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알맥이라는 종목인 시총이 5천억에서 6천억이 넘어가는 종목 시장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천억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최근에 샀다가 빠지니까 그냥 네, 팔아버렸는데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 빠졌는데 얘는 오른 거 없이 그냥 네,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해서 계속 지금 15,000주, 20,000주씩 계속 낙폭을 줄이면서 뭔가 매집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주 어제도 보면 호가를 좀 더 낮추면서 이제 하락을 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고 그래서 쌓여 있는 잔량이 이제 낙폭을 키우고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되면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고 여기가 이제 슬로바키아 공장이 가동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올해 이제 슬로바키아 공장도 가동했고 또 그 전에 적자 났던 이제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과 원자재 가격 안정해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 차량 경량화에 필수적인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드는 제품들이 이제 배터리 팩 관련과 더불어 이제 뭐 크레소 엠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총이 작은 한주라이트메탈을 추천드리겠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그래서 만 원을 잡아드리면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높게 잡은 측면도 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총을 비교했을 때 알맥이나 뭐 대충 다른 알루미늄 업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이라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4,000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전에 함께 이야기했었던 종목 가운데 좀 조정을 많이 보였던 한주라이트메탈을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000원 잡았고요. 현재 주가는 4,400원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실적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오늘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적 좋은데 수급이 받쳐 주지 않아서 버림받고 떠나간 투자자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쓸쓸한 종목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골라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트루엔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하고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물량도 거의 사라졌는데 어제도 이제 기관이 많이 때려들어 들고 있던 종목을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거의 연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샀다가 손절매하면서 팔고 있는데 거의 이제 낙폭이 커지는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능형 영상 감시 솔루션 국내 1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건 신림동 사태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태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CCTV로는 범죄율을 못 낮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범죄 저지를 사람들 CCTV 있어도 뭐 할 거 다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CCTV가 요게 이제 지능형 영상, 요게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카메라 단에서 이렇게 뭐 사건이라 이런 거 있을 때 자동으로 119에다가 112에 신고하거나 119에 이제 불이 나면 신고를 하는 이제 카메라 단에서 영상 감시를 하는 수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CCTV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능형으로 교체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정부 단에서 그렇고 국회 단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은 뭐 어떤 나중에 이제 뭐 사건이 났을 때 조사는 하겠지만 그 즉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이 엣지 AI 카메라 1위인 요 트루엔이 한번 저점에서 찾아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엣지 AI 국내 1위 지분서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자동차가 멈추면 사고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Edge AI에서 이제 이게 뭐 따로 서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비, 운용비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이제 지자체뿐만 아니라 Edge AI로 전환은 더 빨라질 거다. 최근에 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 종목과 개인 투매 종목으로 트루엔을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네. 현재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1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만 원 뭐 이상에서 하락했고 낙폭 과대로 충분히 19,000원까지 잡고 가셔도 되겠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손절가는 8,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장 마감 후에 진행되는 조규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이 기준이 되는 종목 이 시간 MB골드 조규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